아주 신속한 대응에서 이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MBC는 그대로지만 KBS는 그래도 약간 달라졌고, 무엇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이 비록 부정한 점은 있지만 노무현처럼 그렇게 악랄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5년 동안 사실 때 노무현이가 무슨 연설을 한다고 하면은 오늘 또 무슨 말을 해가지고 신경제를 내도록 만들까 미리 걱정 안 하셨어요? 특히 3.1절, 특히 8.15 기념사를 한다면 오늘 들리면서 또 속을 뒤집어 놓는 이야기를 할 텐데 미리부터 가가지고 텔레비전 틀지 말라고 아이들한테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오는 그런 말로서 오는 스트레스가 제일 강하지 않습니까? 말이 마음 상하게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는 요새 없지 않습니까? 그런 스트레스 있습니까?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꼭 해야 될 말을 안 하는 점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19 시사 때 보니까 4.19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위대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을 과연 독재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규정할 수 있느냐?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라고 하면은 왜 김정일에 대해서 독재라고 안 하느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정도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좀 좋아진 세상도 2012년 선거에서 노무현 류의 인간을 또 대통령으로 만들면은 완전히 도루묵입니다. 더 악화되죠. 그게 악몽입니다. 2012년이라는 악몽이 하나 있어요. 악몽이. 그거 생각하면서 아마 지금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2012년을 우리 애국시민들은 항상 머리에 새겨넣고 다니죠. 2012년에 뭘 해야 또 이런 거짓말쟁이 반역자들, 사기꾼들이 청와대로 가지 않도록 어떻게 지금부터 내가 뭘 할 거냐 뭘 할 거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 이 대동 애국세력들이 대동단결할 것이냐, 쉽게 말하면 보수분열하면 이번에도 들림없이 좌익 대통령이 등장한 것이죠. 보수분열하면 1997년에 보수가 분열하니까 김대중, 2002년에 보수가 분열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2007년에는 좌파가 워낙 코너로 몰렸기 때문에 이명박, 이회창 씨가 동시에 출발해도 압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2012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선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 거냐, 이 사람 보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이럴 때는 원칙을 먼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난 누구누구 지지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소 못하더라도 무조건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그 원칙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선택을 하는 이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되죠. 2012년에 등장할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첫째는 김정일한테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 되지 않습니까? 또 남한의 친북 좌익 세력들을 아주 약화시킬 수 있는 사람, 법치주의자, 또 솔선수범해서 깨끗한 사람, 스스로 깨끗한 사람이죠. 깨끗한 사람. 오늘 보수세력, 보수세력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고 헌법을 존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만은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죠. 솔선수범하고 스스로 깨끗하게 만드는 자정노력. 그러니까 보수세력 하면은 약점이 부패했다, 또 무사 아니라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 하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아에서 공직자가 깨끗한 나라가 두 군데 있습니다. 일본과 싱가포르입니다. 일본은 뭐 옛날 무사 지배시대 때부터 공직자들이 다 깨끗했습니다. 책임을 졌어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그 책임을 아주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줬어요. 배를 갈아서 조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공직사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그 도덕률이 굉장히 단단했습니다. 가장 깨끗한 관료가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싱가포르죠. 그러나 싱가포르는 그런 무사 전통이 없는 사회입니다. 중국 문화권에서 생긴 나라니까. 그런데 중국은 지금까지도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중국 사람들 상당히 부패해요. 그리고 유교가 이 부패 문제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싱가포르가 깨끗한 공기사회가 됐느냐. 그것은 이광료가 정권을 해먹고 보니까, 주변을 훑어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가만 내버려두면 전부 다 공산주의자가 되겠더랍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는 공산주의자는 깨끗하다. 모택성 군대처럼 깨끗하다. 자본주의자들은 부패하다. 장계석 군대처럼 부패하다. 이런 사실이 머리에 딱 박혀가지고 공무원사회가 부패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자라고 하겠다. 그러려면은 이 나라를 살리려면은 이 나라를 적화로부터 막으려면 공직사회가 우선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무자비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동시에 공무원들을 대우를 잘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아주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는 있습니다. 좀 속도가 늦지만 그런 면에서 한국은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러나 속도가 늦더라도 한국이 깨끗한 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뒤로 가지는 않아요. 이 부패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천천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더 부패해지고는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선거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돈이 적게 듭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도 많이 줄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속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니까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로 내세운 교양이란 문제가 등장합니다. 민주사회에서는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국가 엘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교양 있는 국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양 있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좋은 사람을 국가 엘리트로 뽑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 교양이 높아져야 하는 것은 선거 때 사기꾼들한테 속지 말라는 겁니다. 국민 교양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과제로 던지려면 그 밑에 무슨 교양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 이 대명 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양이라는 것은 뭐냐? 다행히 교양하고 제일 먼데 있는 노무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교양이 뭔지를 가르치기가 아주 쉽게 되었습니다. 노무현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은 다 교양 있는 인간입니다. 노무현처럼 말하지 않고, 노무현처럼 자기 자랑하지 않고, 노무현처럼 돈 좋아하지 않고, 노무현처럼 거짓말하지 않고, 노무현처럼 그런 예절을 보이지 않고 하면은 교양이 일단 되게 되어있습니다. 교양이란 말은 최근에 만들어진 말이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그 교양과 같은 의미로 여러 가지 말이 쓰여있습니다. 첫째, 교육에서 말하는 지득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식과 덕성, 그러니까 성격을 말하는 거죠. 지식은 IQ라든지 상식 문제, 퀴즈 대회에 나와서 1등하는 이런 지식을 말하고, 덕이라는 것은 그런 것으로서 재할 수 없는 인간의 품성, 너그러움, 정직성 이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체, 몸, 지덕체. 지덕체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독서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가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를 통해서 체력을 형성해야 됩니다. 이 덕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것은 예술을 통해서 또는 독서와 스포츠를 아울러서 만들어집니다. 지덕체를 하기 위해서 독서, 스포츠, 예능. 한국 사람들은 서양에서 교육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단체 경기를 축구든지 야구든지 단체 경기를 하나 하라. 학교 다닐 때 거기에 그 클럽에 들어가 가지고 이 협동해 가지고 이기는 방법을 좀 체득을 하라. 뭐 유도 이런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구기 종목에 들어가서 하라. 이게 이제 스포츠죠. 그 다음에